지사께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당과 캠프에서 이 경기도 국감을 수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오늘 뭐 지사께서 수감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잘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지금 뭐 시원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질문 해주세요 그러고 준비한 답변 쫙 하고 하니까 시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 해달라고 예? 요청한 일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예. 제가 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예, 한 겁니다. 예, 시장님 사이다는요. 사이다는 시원합니다 먹을 때. 근데 몸이 안 좋다는 말이 많죠. 지금 시장님 오늘 종일 죄송합니다. 지사님 오늘 종일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사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다 예상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걸 답변하시는 걸 바로바로 지금 언론에 풀고 있어요. 반박 자료와 함께 근거자료, 통계 이런 걸 다 가지고 지금 뭐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했다. 그래서 민간합동개발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는 새천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네. 예.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도 팩트체크 한번 하겠다. 민주당 의원이 이랬어요. LH하고 밀어붙이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자료하고 다 줬어요. 이 속기록만 보면 알아요. 그다음에 오늘 지사님께서 민관이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라. 이렇게 답변한 거 확실하죠? 네, 그분들한테 예. 들어야죠. 자,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난 9월 14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개발 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확보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천억 원을 더 받아라. 그래서 제가 시켰는데 920억 더 받았다. 인가조건 바꿨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이 내용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말이 바뀌는 게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 들어봐요. 지난 10월 9일 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과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또 발언하셨어요. 그게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또 12일 날은 또 뭐라 그러냐면 10월 12일 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3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안타깝기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자꾸 바뀌어요. 경기도지사 도지사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권한이 없었다면서 지난 10월 6일에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 이익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이거? 초과 이익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거하고 부당하다고 해놓고 지금 지사님은 오늘 많은 말씀 저희들이 가만 두고 보는 게요. 그게 지사님한테 덧치고 넓히된다. 예? 그래서 지금 캠프에서 이 대장동 Q&A 만들었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80한쪽짜리 자료를 만들었어요. 예? 아마 보시면 좀 부끄러울 거예요. 이거 전 언론에다가 제가 뿌릴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무한할지 그거는 지사님께서 아마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국감을 잘 하셨는지. 자, 우리 김용판 의원께서 지금 국제마피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료를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보를 하면서 어떠냐. 자기 부친께서 성남시에 정치를 오래 하신 누구다. 그 아들인 나는 누구다.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해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와 내 삶을 걸고 이제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제보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진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우리 존경하는 김도욱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팩트에 기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다수당이 새정치국민연합이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네. 그 2010년에 그쪽 의석이 4석인가 5석인가 더 많았고요. 2012년 얘기한 거. 네, 네. 그 후는 그렇지요. 그 후는 잠깐만 저희 좀 발언 좀 하게 네, 좀 말씀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예. 자, 자, 팩트는 2010년에 당시에 이제 여당이 많았고 그래서 의장 최윤길이라는 사람이 뭘 포함한 그쪽이 내었는데 후반기에 이제 의장이 그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제 의장이 됐고 그 다음 재선 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참 이제 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네. 발언하실 수 자, 있게 말이 바뀌었다고 드리죠. 자꾸 주장을 예. 하시는데요. 이게 마치 성남시 그러니까 공사가 투자하는 법인에게 하라고 하더니 SPC로 해라고 말이 바뀌었다. 이거하고 아주 수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투자한 법인이 특수목적법인 SPC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바꿨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추가 환수 얘기도 내부의 그들 내부의 분배액이 어땠다는 걸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 한 블럭, 성남시 한 블럭 사이에 이 71대 29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민간의 불확정 이익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민간 몫이 좀 줄어들도록 제가 추가 환수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 지분을 알아서는 관계가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태 후위라서 권한이 없었다. 사실이죠. 2018년 3월 7일 날 제가 도지사 선거를 하기 위해 성남시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2017년 6월인가 7월에 1,100억을 추가 부과시키고 2018년 3월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 부동산 예를 들면 분양가 심사를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할 여지도 좀 있고 좀 심하게 하면 제가 920억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권한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그때 조치를 못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이번에 했느냐 이것도 역시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지도 권고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이번에 최근이기 때문에 그 사정에 기초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니까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걸 지시할 수 있었냐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익이 큰 데다가 부정부패를 했으니까 도지사 권한을 행사하는 게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뭐 덫을 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덫을 한번 피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국민의힘이 그 덫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만드셨다는데 자료는 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주시면 제가 볼 텐데요. 오늘 제가 국감에 왜 응했냐 뭐 잘했냐 이런 물어보시는데 저는 부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을 곤란해서 답을 못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될 이 국감에 일부러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잘 된 것이고 역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직 안 부끄러우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폭 얘기는 이게 의원님 그 누구의 일방적 주장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자회견이나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예. 조치를 하도록 할 테고 그럼 진실이 밝혀질 텐데요. 자 아까 나왔던 그 마피아의 대 그 저기
두목이 이준석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 최근에 얼마 전에 구속돼 있었는데 그 이준석이 양심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지청 검사장이 서울지검장을 할 때 강력구에서 이준석을 잡아서 조사를 하면서 자 이재명이 뭐 부패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불어라. 안 하니까 6년 전에 불기소했던 거 꺼내가지고 추가 기소하고 또 덮어놨던 거 또 기소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진짜로 돈을 주거나 했으면 그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예. 그 두목은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얘기 못한 거를 제3자가 보고 아 했다더라. 그런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